자, 올리드 중2, 구미 중, 도성 중, 미래의 사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words, vocabulary 파트, 어휘 파트 들어갈 건데요. 자, 지금 이 동영상으로 수업하기 전에 혹시 클래스 카드 사과 1 단어가 학습이 안돼 있으면 이거 먼저 학습하고 나서 하세요. 최소한 4단원, 1단원은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고 또는 영어를 보고 한글로 뜻을 말할 수 있도록 정도의 학습은 최소한은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뭐 단어 영역 세트, 단어 영역 풀이속 단어 세트, 단어 3종 세트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단어에 영어 단어를 보고 뜻을 말한다든지 또는 뜻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22, 122쪽 사단원에 나오는 단어 먼저 명사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chance 기회가 먼저 보이고 있죠. chance는 기회라는 뜻의 명사고요. 그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니까 chances와 같은 복수형도 존재하고요. 뭐 a chance 하나의 chance. 그 다음에 기회란 뜻으로 같은 말은 opportunity가 있습니다. opportunity 기회. 마찬가지. 뭐 an opportunity 그 다음에 opportunities while I로 바꾸고 es 복수형 단수형 복수형이 존재하는 셀수 있는 명사 a chance chances an opportunity opportunities 그 다음에 condition 상태 조건 상황이죠. condition 뭐잘 알고 있을 겁니다.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할때 쓰는 거죠. 상태 조건 상황 condition. 자, 그 다음에 cook 요리사라는 뜻도 있고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죠. 비교해서 쿠커는 요리기구란 뜻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은 동사에 er을 붙이면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쿠커도 있고요. 쿨러 같은 거, 쿨러 같은 건 냉장고 이것도 사람이 아니죠. 보통은 er이 붙어서 사람이 되는데 쿠커나 쿨러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된다. 도 알아주십시오. 뭐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할때 쿠커 쿠커 쿨 쿨러는 같은 게 맞죠. 하지만 뭐 싱싱어는 얘들하고는 다르죠. 싱 노래하다 싱어는 노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들이랑 비교해서 뭐 싱어나 댄서 같은 거. 얘들은 사람이고 쿠커나 쿨러는 도구라는 것. 그 다음에 장치 기구란 뜻의 device입니다. device 우리가 뭐 device 하면은 보통 이제 뭐그뭐 전기로 작동하는 이런 장치들 있죠.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들을 device라고 합니다. device 장치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관련된 단어 파생어로는 device가 있습니다. device 하면 고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 뭐 발명하는 그런 거 device고요. 우리가 뭐 얘랑 비슷하네 한번 또 살펴보면 충고가 advice죠. advice 하면 명사로서 충고 라는 뜻인데 충고하다는 advise가 되죠. 동사로서 충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dvice, advise, device, device 이런 관계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disease고요. disease 질병이란 뜻이고 뭐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지금 쭉 전부 다셀수 있는 명사들이네요. 뭐 a disease, diseases 질병들 이렇게 쓰고요. 비슷한 말은 illness가 있습니다. 오케이, 셀수 있는 거 어디까지 가냐 보자. 쭉 하고 나서 할까요? 셀수 있고 없고는 disease, illness 살펴봤고요. 뭐 illness 하면 illness는 명사인데 얘의 형용사형은 아픈이란 뜻의 ill. 있죠. ill 하면 형용사로서 아픈 이런 뜻이다. ill, illness. 그 다음에 illness하고 비슷한 말, disease. 그 다음에 favor, 호의, 부탁. 요거 이제 대화 파트에 많이 나오는데, 너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할 때, can you do
me a favor 하면 너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표현이죠. Can you do me a favor? 또는 뭐 Can I ask you a favor? 이런 것들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쓰는 거.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뭐 ask가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죠.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내가 요청할 수 있겠니? 요구할 수 있겠니? 너에게 부탁을. favor, 호의, 부탁 이런 뜻이고요. favor랑 헷갈리기 쉬운 단어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flav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lavor, flavor는 맛이란 뜻입니다. 맛. flavor, 맛, favor, 부탁. 그다음에 뭐 favor 하면 뭐 favorite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단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 이런 단어도 있죠.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또는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 favorite, 맛, flavor, 호의, 부탁, favor.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그 다음에 세대, 뭐 세대 차이 난다 할 때, 뭐 세대 차이를 영어로 generation gap이라 합니다. gap, gap 하면 뭐 차이, 틈 이런 뜻이에요. 세대 차이, generation gap, 세대, generation. 뭐 generation 뭐 three generations 하면은 3대가 되겠죠. 3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걸 three generations라 하겠죠. 할아버지, 아빠, 아들 뭐 아니면 뭐 할머니, 엄마, 딸 이런 걸 three generations라고 합니다. 쓸수 있는 명사고요. 그다음에 뒤꿈치 하면 heel이죠. 우리가 뭐 여자들 신발 중에 하이힐 할때 heel 뒤꿈치 하이 높은 뒤꿈치 하이힐. 그다음에 heel 있죠. heel 이거는 비교. 얘는 언덕이란 뜻이죠. heel 언덕 heel 뒤꿈치. 그다음에 invention 발명품이죠. invention 발명품. 발파생어들 쭉 나옵니다. invent 발명하다 뭐. 뭐 인벤트하고 비슷한 말 아까 봤던 디바이즈 있고요. 그다음에 발명가 인벤터. 이렇게 인벤션, 인벤트, 인벤터. 파생어들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훈은 레슨이죠. 레슨. 교훈, 레슨. 오케이. 그다음에 머트리얼이죠. 머트리얼. 머트리얼 하면 소재, 재료. 오케이. 그래서 one material 하면 무슨 소재로 만들었는지 뭐 one material 뭐 did you make this with 이런 식으로 one material did you make this with 뭐, 너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이거 만들었니? one material 무슨 재료? 오케이. material 메추리알 아니고요. material 재료 소재 material. 오케이, 그 다음에 pressure 압력이죠. 압력, pressure 압력. 파생어 동사 형태 누르다겠죠. 누르다. 누르는 게 압력이니까. 그래서 누르다는 press죠. press. press는 누르다. pressure는 압력. 오케이, press, pressure, high pressure 고압력이겠죠. 높은 압력, high pressure. 낮은 압력, low pressure. 그 다음에 뭐 신소재 이런 거 신소재 new material 하면 신소재겠죠. 신소재 new material new material 신소재 high pressure 높은 압력.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교훈 important lesson.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겠습니다. 과제 계획 project죠. project. 자, 얘를 project라고 읽으면 명사로서 과제, 계획 이런 뜻이고, 얘를 project라고 읽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세게 읽는 거죠. 얘를 project라고 읽으면 동사로서 뭔가를 이제 뭐 발사하다, 여러분들 발사하다라고 설명할게요. 발사하다, 뭐 추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project라고 읽으면 과제 계획이고요. project라고 읽으면 뭔가를 뭐 작살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대포 같은 거 이런 걸 멀리 발사하는 거 이런 걸 project라고 합니다.
그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품사도 달라지는 단어. Project. 그 다음에 safety 하면 안전이라는 명사죠. safe 하면 안전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부사형은 안전하게란 뜻을 가진 safely. 안전 safety. 안전한 safe. 안전하게 safely. 오케이. 그래서 뭐 safety first. 안전 제일 이 뜻이죠. safety first.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safety first. safety first. 그 다음에 sensor, OR입니다. 끝에 이렇게 감지기 센서란 뜻이고요. sensor, 감지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말은 sense겠죠. sense, 감지하다, 느끼다. sensor, 감지기, 센서. 뭐 센서에는 뭐 프레셔 센서도 있죠. 프레셔 센서, 뭔가 누르는 어떤 힘이 가해지면 감지하는 프레셔 센서, 압력 감지기. 그 다음에 뭐 템퍼러처 센서 이렇게 하면 온도 감지기. 뭐 라이트 센서 하면 광 감지기, 빛이 오면 감지하는 거. 뭐 센서는 종류가 다양하죠. 외부로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신체 기관으로 보면 감각 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센서죠, 센서. 그래서 뭐 오감을 five senses라고 얘기합니다. five senses 참. five senses. 그다음에 충격, shock죠. shock 충격. 오케이. 요걸 가지고 충격받은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은이라는 표현은 in shock 이렇게 하면 돼요. in shock. 뭐 he is in shock 하면 충격받았어. 그러면 그래서 명사인 shock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으면 이렇게 in 이런 거 쓰면 됩니다. 뭐 도움이 필요한 하면 in need.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한 in danger 이런 것처럼. need가 동사로서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필요 라는 뜻도 있죠. danger 명사로서 위험이란 뜻이죠. shock 충격이라는 명사죠. 그래서 in shock 충격에 빠진, in need 도움이 필요한, in danger 위험에 처한 이런 식으로 전치사 in을 붙여서 in 뒤에 어떤 것, in 뒤에 명사를 써서 어떤 것 속에 빠져 있는 이라는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 통신은 signal이죠. signal. 뭐, good signal, 좋은 신호. 오케이, electric signal, 전기 신호. 그 다음에 trial and error. trial 하면 시도란 뜻이고요. error 하면 실수란 뜻이죠.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trial and error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trial and error를 하다 보면 뭐 하게 됐습니까? 뭐에 도달합니까? success에 도달할 수 있겠죠. success는 명사로서 성공 이런 뜻이죠. Okay, trial and error를 거쳐서 through trial and error 해서 success에 도달할 수 있겠다. through trial and error, success. 시행착오를 거쳐서 success에 도달할 수 있다. trial and error. 그다음 자원봉사하다. 자, volunteer가 나오고 있는데요. volunteer는 명사로서 자원봉사란 뜻도 있고요. 또 명사로서 자원봉사자란 뜻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리고 또 동사로서 자원봉사하다까지 다 volunteer가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volunteer, 자원봉사자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volunteer. 이렇게 명사 살펴봤고요. 여기는 거의 다뭐 pressure 이런 거 빼고 얘는 이제 셀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safety도 마찬가지 셀수 없고요. 셀수 없는 애들은 뭐 세모 표시할까요? pressure, safety.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자원봉사자란 뜻일 때셀수 있고 자원봉사란 뜻일 때셀수 없을 거고. 충격, 셀수 있고, signals, shocks, sensors, projects,
material zoo, lesson zoo, invention zoo, hill zoo, generation zoo. 나머지 거의 다쓸수 있는 명사들이네요. 자, 그 다음, 어떤 시, 어쩌 시, 어찌 시. 자, close가 나옵니다. 자, 얘를, 아까 전에 이제 프로젝트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얘를 project라고 읽으면 명사로서 과제 계획이고, project라고 읽으면 이런 뜻이라 했었죠. 자, 얘도 그런 녀석입니다.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친밀한, 가까운 이란 뜻이고요. 얘를 발음 기호로 쓰면 여기에 close라고 써 있죠. 근데 close라고 발음하면 s가 s 발음도 되고 z 발음도 되죠. close라고 읽으면 그때는 동사로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닫다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close라는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 첫 번째 알려드릴 건 발음에 따라서 품사, close라고 읽으면 형용사로서 친한, 가까운, 그 다음에 또 부사로서 친하게, 가깝게, 이런 뜻이고요. close라고 읽으면 닫다란 동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가만 보니까 보통은 형용사가 부사되고 싶으면 ly 붙이죠. 근데 얘는 지금 ly 안 붙이고 형용사 뜻과 부사 뜻을 모두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 같다? hard 같은 녀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hardly 존재하죠. 근데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서 얘들 둘이 관계가 없는 단어였어요. 마찬가지, close 같은 경우에도 closely란 단어가 있어. closely란 단어가 있는데, closely는 자세하게란 뜻입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래서 closely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얘는 carefully하고 같은 뜻입니다. 세심하게, carefully, clos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lose하고 closely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omfortable, 편안한, 쾌적한 이란 형용사고요. 얘는 정서적인 녀석입니다. 편안하게, 쾌적하게 하고 싶으면 comfortably 하면 얘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관계 있는 단어. comfortable, 편안한, comfortably. 편안하게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on을 붙입니다. uncomfortable 하면 불편한, 불쾌한입니다. 뭐, uncomfortably 하면 불쾌하게가 되겠죠, 그러면. comfortable, uncomfortable. 그 다음에 elderly, 뭐 elderly people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elderly people 하면 나이 드신 사람들, 노인들 이런 뜻이죠. elderly people, elderly, ly 붙었다고 해서 부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예요. 비슷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말은 old가 있습니다. old people, elderly people. 오케이, 그래서 ly 붙었다고 부사가 아니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떤 people, elderly people. elderly people이 되면 이거 ly 붙어도 peopl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겠구나라는 거 자연스럽게 학습하실 수가 있겠죠. elderly people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people, elderly people. 오케이, 뭐 반대말은 young 있겠죠. 젊은, young. 자, 그 다음에 중요한, important가 보입니다. 중요한, important, 뭐, message, important signal, 중요한 신호. 자, 반대말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comfortable, uncomfortable 하듯이 important,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lost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lost는 이 녀석입니다. lose, lost, lost에서 지금 형용사니까 요 녀석이겠죠. 얘가 잃어버리다, 지다란 뜻인데, 잃어버리다란 뜻일 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되면 잃어버리는 것을 당한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길을 잃은, 사라진, 됐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라진, 실종된, 됐습니까? 자, 보통 이제 길을 잃다라는 표현할 때, 뭐, be lost 해도 되겠지만, 주로 많이 쓰는 건 get 뒤에 어떤 시를 써도 be 뒤에 어떤 시랑 비슷하죠. 그래서 길 잃다라는 표현은 보통 get lost 이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일요일 일타. 리을 히읗인 건 아시죠? 뭐 초등학생도 아닌데 선생님이 뭐 한글 철자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죠? 길을 잃었다. Get lost. 그 다음에 perfect. 완벽한 이란 뜻이죠. perfect. 완벽한. 자, 그래서 완벽한, 완성된 이 말이고요. 부사형은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perfectly 하면 부사 완벽하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perfect하고 비슷한 말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비슷한 말은 complete에서 complete의 뜻이 지금 뭐 같다 같진 않고요. 이거 완성된 이런 뜻이에요. 완성된 이란 형용사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다 라는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complete 완성된 complete 완성시키다 complete perfect 완벽한 흠이 없는 실 에러가 없는 without errors 뭐 이런 뜻이죠. perfect는 그 다음에 자랑스러워하는 이 보이죠. 자랑스러워하는 proud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이 보입니다. 명사형은 pride 자랑 또는 자부심. 뭐 옛날에 자동차 이름 중에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은 안 나오지만 아주 튼튼하고 좋은 차였습니다. 프라이드. 자부심, 자랑, 자랑거리라 이런 얘기죠.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야, 프라이드야. 명사 프라이드, 형용사 자랑스러워하는 프라우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될 수거 무엇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알고 있죠? 뭡니까? Be proud of죠. I a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오케이. 그 다음에 trusty. 자, trusty는 당연히 trust로부터 왔습니다. trust 뭐 이거 명사로서의 신뢰, 믿음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명사에 y 붙이면 rain, rainy 하면 형용사 되듯이 trust, trusty 하면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뭐 trust 나오고 있네요. 신뢰, 믿음. 믿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신뢰하다. trust, trusty. 뭐 trusty friend 하면 믿을 만한 친구인 뜻이겠죠? trusty friend. 단어를 그냥 이 단어만 익히는 것보다는 다른 단어랑 붙여서 익히면 잘 알고 있는 다른 단어와 뜻을 잘 알고 있는 다른 단어와 이렇게 붙이면 훨씬 더 암기가 잘 됩니다. Trusty friend.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worse가 보이네요. worse는 bad 또는 ill의 무슨 급이었습니까? 비교급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good하고 well. 얘는 비슷한 뜻을 가진, 얘가 이제 마치 kind, kindly 같은 관계를 했어요.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좋은 good, 좋게 잘 well. 얘들 둘이 같은 비교급 최상급이죠. 비교급이 better, best 되듯이.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하듯이. bad, worse, worst. 뭐. 최상급은 worst였죠. worst, 최상급.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은 또는 가장 악화된 뭐 bad worst worst 또는 ill worst worst였습니다. bad worst worst, ill worst worst, ill 아픈 이란 뜻이고 명사형 아까 만나봤죠. illness라고 질병 illness 하면 또 여러분들 disease가 연달아 떠오르죠. disease, disease, illness. 질병, disease. 자, 그럼 동사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수다, break가 보이고, 3단 배신, break, broke, broken. 당연히 알고 있겠죠. break, broke, broken. 파손된 이란 뜻이겠죠. 부수는 걸 당하니까, 파손된. 그다음에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고요. 비슷한 말은 invent라든지, 그 다음에 devise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파생어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형 창조 크리에이션이죠. 크리에이션 3단원에 보면 IOM 붙여서 명사 만드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크리에이트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형용 뭐 창조자도 할까요? 창조자 창조자는 크리에이션
하면 창조자죠, 이건. 창조자. 크리에이션 창조 명사, 크리에이터 창조자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형은 창의적인 이런 뜻을 가진 크리에이티브죠.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인바이트가 보이네요. 인바이트하고 인벤트하고 헷갈리진 않겠죠. 인바이트, 초대하다. 자, 파생어 명사형은 초대란 뜻을 가진 인비테이션이죠. 인비테이션. 자, 여기에 I는 I 소리 나는데요. 인바이트 할때 I는. 근데 얘는 E 소리 냅니다. 인바이트, 인비테이션. 초대하다, 초대. 그 다음에 존경하다, 존중하다, 리스펙트고요. 4단원인데 지금 하는 건 4단원인데 3단원에 보면 리스펙트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말과 뭐 A로 시작하는 뭐 배웠죠? admire.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감탄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respect, admire. 자, 요거 명사형 한번 볼까요? 그래서 존경, 존중이라는 존경하다, admire, 존경, 존중은 뭐였습니까? admiration. IOM 붙여서 명사 만들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respect의 명사형은 뭐가 된다? respectation이죠. respectation, respect, respectation, admire, admiration. 뭐 얘도 여기서는 I 소리 내는데 명사형일 때는 E 소리 냅니다. admire, admiration, respect, respectation. 그다음에 뭐 보내다, send, sent, sent 알 거고요. 보내다의 반대말은 받다죠. 받다는 뭐 take도 있고요. 또는 받다, receive도 있죠. take, receive, 받다, send, 보내다. 뭐 send a signal 하면 신호를 보낸다 해야 되겠죠. The sensor가 sends a signal. 신호를 보내면 뭐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 가지고 어떤 문장이 나올지 추측도 대충 가능하네요. 자, 아까 전에 success 얘기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success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trial and error를 거쳐서 success라는 명사죠, 이건. 근데 동사형이 succeed, 성공하다네요. success, succeed. 자, 요게 이제 서로 막 이게 성공하단지 성공인지, 이게 성공인지 성공하단지 헷갈리는 친구들 있는데, 그거 명확하게 학습해 두세요. succeed, 성공하다. success, 성공. 사실은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조만간 만나게 될 건데. 그래서 성공하는 거하고 계승하는 건 전혀 다른 뜻인데, succeed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본문에서는 succeed가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support.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뭐. 서포터, 여기 ER 붙이면 사람 되죠. ER 붙이면 지지자, 서포터. 응원하는 사람들을 서포터라고 그러죠. 서포트, 서포터. 그다음에 티치, 토트, 토트가 나오고 있죠. 티치, 가르치다. 3단 변신, 티치, 토트, 토트. 뭐, 띵크, 토트, 토트.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티치, 토트, 토트.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다. 3단 변신,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징하게 했던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water가 동사로 사용되면 물을 주다란 뜻이 될수 있겠죠. 명사로 쓴 물. 그 다음에 work. 자, work 뜻이 많다라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work.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일 또는 뭐 일하다 이런 뜻두 개의 뜻은 뭐 비슷한 순서로 배우죠. 일하다 라는 뜻이고, 이때 셀 수가 없습니다. 명사인데 일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지금처럼 뭐 명사로서 뜻 해볼까요? 명사로서 일이란 뜻도 있고 직장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작품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작품이란 뜻일 때는 또 당연히 셀 수가 있겠죠.
그럼 일하다, 동사로서 일하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 효과가 있다. 뭐, The medicine works well. 이렇게 하면 그 약은 효과가 아주 좋다 이런 뜻이겠죠. medicine, 약이죠. The medicine works well 하면 그 약은 효과가 있어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기계 같은 것이 뭐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일하다 하고 작동하다는 뜻이 비슷하죠. 근데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약이 일을 한다. 약이 일을 하면 약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겠네. 오케이, 워크의 다양한 뜻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고로 넘어갑니다. praised, 수고. 자,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하나 보이네요. how long 그랬더니 all night long, 밤새도록. all night long, 뭐 시험 전날 뭐 벼락치기로 all night long 동안 스터디했다. 뭐 이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all night long.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in shock, 쇼크가 충격이란 명사인데 in shock 하면 충격에 빠진이라는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앞에 비동사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처럼 쓰이죠. 충격받다, be in shock. 그 다음에 자, 쇼크가 지금 명사로서는 충격 이란 뜻이지만 동사로서 충격을 주다란 뜻도 있어요. 충격을 주다. 그러면 이제 이거 be in shock하고 같은 말이 뭐가 될수 있냐면 충격을 주는 것을 당한이라는 어떤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가 존재하니까 be in shock하고 be shocked하고 입장 바뀐 어떤 시겠죠. 쇼크의 3단변신 중에서. 그래서 I am shocked, I am in shock. 둘다 나는 충격받았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 동사 보이네요. 이어 동사입니다. cheer up, 응원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cheer her up이라든지 cheer you up 같은 경우에 앞만 길어봤자 한 거니까 여기밖에 못 들어가지만 뭐그 학생들을 격려하다 할 때는 cheer the students up, cheer up the students. 앞만 길어봤자 안한건둘다될수 있지만 앞만 길어봤자 한건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되는 이어 동사. cheer up, cheer me up. 나좀 응원해줘. 자, 그 다음에 이 수거가 보이네요. feel like doing입니다.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want to do 하고 같은 뜻이고 또뭐 would like to do 하고도 같은 뜻이죠.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would like 하고 want는 to도를 좋아하지만 feel like 할때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뭐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명사 형태를 둘 중에 뭐 뭐뭐 하는 것 2번이라고 쓰죠. ing가 동명사 됐을 때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뭐 하고 싶다고요. feel like doing, want to do, would like to do. 그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get lost 나오네요. 뭐 be lost 해도 되지만 얘는 lose의 입장 바뀐 어떤 시, 잃어버리다 lose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당한, 사라진, 길을 잃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나 또는 get, become 이런 거 넣으면 점점 길을 잃어가다, get lost, 길을 잃다. 자, 그 다음에 뭐 give the baby a bath, give the puppy a bath 하면 되겠죠. 강아지 목욕시키다라는 표현. give the puppy a bath, 무엇을 목욕시키다. give a baby a bath, give the puppy a bath. 그래서 이게 목욕이란 뜻의 bath 하면 목욕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자, 비교해서 목욕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목욕하다, 목욕하다는 bathe입니다. bathe. 자, 요거하고 요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a가 에 발음돼서 bath라는 목욕이라는 명사고요. 얘는 여기가 a가 a 발음되면서 bathe라고 발음하고요. bathe, 목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 동사 나왔습니다. 이어 동사. 그래서 그거 포기해, give it up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ive up에서는 이어 동사라는 정보 말고 하나 더 얘기할 때할게 뭐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이런 표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기브업은 누구처럼 얘는 바로 인조이 같은 문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브업 뒤에 동명사 형태로 목적어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은 올 수가 없다. 그럼 feel like doing, give up doing이네요. feel like doing, give up doing.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 산책하기, 그러니까 go out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어요. go out for a walk로 나누면 go out 외출하는 거죠. 뭐 때문에 산책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산책하러 나가다가 되는 거죠. 통째로 익혀 두시고요. go out for a walk. 그 다음에 grow up. 자라다,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어른이 되다, grow up. 그 다음에 grow의 3단변신은 당연히 아시겠죠. grow, grew, grown. grow, grew, grown. 그 다음에 jump for joy. 통째로 전치사 for가 들어간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joy는 기쁨이라는 명사죠. jump for joy,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Jump for joy. Very happy. 이런 뜻이죠. Very happy. Very pleased. Very excited. And happy. Jump for joy. 다음에, keep an eye on him. 어떤 남자를 계속 지켜보는 거겠죠. Keep an eye on him. Keep an eye on it. 그거 잘 지켜봐라.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유지시키다, 눈 하나를 뭐뭐 위에다가 뭐뭐에 눈을 계속 떼지 않고 두다라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계속 지켜보다. Keep an eye on him. 그 다음에 say to oneself. 자, 이거는 제기대명사 할때 썼습니다. say to oneself. 혼잣말 하다겠죠? say to oneself.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enjoy oneself. 뭐그 다음에 혼자서 할때 by oneself. 남의 도움 없이 for oneself, 저절로 of itself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중에 say to oneself 하면 혼잣말한다. 얘는 제기적 용법이 될 거고요.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제기적이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고 목적으로 사용했고 위치 이동 불가능하다. 강조적인 용법이 아니다.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고맙다.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why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여기 동사를 넣고 싶으면 ing 형태로 넣고요. 그냥 명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그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wander off가 보이죠? wander off. 돌아다니다, 헤매다, wander off고요. 자, wander하고 헷갈릴 만한 스펠링 가진 게 wander죠. wander 하면 얘는 동사로서 자,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wander 하면 돌아다니는 거고요. wonder는 동사로서 궁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궁금해하다. wonder 궁금하다. I wonder 난 궁금해. I wonder 난 돌아다녀. 나 헤매고 있어. I'm wandering off. 나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야.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words 집중 탐구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4단원 단어 단어 영역 영역 풀이 속 단어 그리고 단어 쓸수 있도록 제발 스펠링 어려운 것들 모아서 이거 전부 다막다 스펠링 연습할 필요는 없죠. 아 이건 좀 쓰기 어려운데 이거 쓰기 좀 까다로운데 헷갈리겠는데 뭐 material 이런 것들 뭐 disease 이런 것들 뭐 device냐 device냐 이런 것들 succeed가 동사인지 success가 동사인지 이런 것도 구분하면서 좀 학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